좋아요, 구독!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가온전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트 흐름을 보니까 바로 이번 주에 매수하신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7% 이상 강하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 하락 이슈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가온전선 빠르게 119 SOS 부탁드릴게요. 자, 5만 원에 사셨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저점 자리를 지지하느냐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할 거고요. 깨지면은 다시 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다음 2차 자리는 4만 원, 3차 자리는 3만 5천 원. 3만 원까지 쉽지 않은데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3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만 원이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30%가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이게 테마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테마주는 오를 때도 30% 잘 오르고 떨어질 때 30%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요. 이런 종목이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올라갈 때 1% 올라가고 떨어질 때 1%밖에 안 떨어지고 10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딱 1%만 올라가요. 떨어지면 딱 1%만 떨어져요. 그게 재밌겠습니까? 올라갈 때는 10만 배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빵프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10만 배.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매매가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떨어지면은 최악의 경우는 30%를 얘기를 했지만 떨어질 때마다 더 추가면서 해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쪽 전선 테마주는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4만 원 떨어지면 한 번 더 사고요. 3만 5천 원 떨어지면 또 한 번 사고 3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는 아주 강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아마 3만 원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3만 5천 원으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제 전저점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상황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으니까 전저점이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드리고 일단 지지하고 다시 움직이면 이렇게 차트가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3만 5천 원 내려갔다 올라가도 차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고 결국은 5만 5천 원, 6만 원으로 올 여름, 그러니까 9월, 10월 때까지 덥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다시 우상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더 사자. 대신에 많이 내려오면 30%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잘 계산해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 그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네. 자, 한미 반도체 저는 7만 5천 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얼마에 사셨나요? 17만 9,630원이요. 17만 9천 630원. 630원. 네. 비중은요? 93%요. 93%? 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네. 생각을 다 알아요. 네. 제가 7만 5천 원대에서도 추천할 때 이거 그때 싼 가격 아니었어요. 그때도 됐다 많이 올라간 신고가 가격이었는데 네. 근데 여기 사면 먹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들이 거기서 안 사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결국은 18만 원, 19만 원 가고 사요. 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혼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혼전할 필요는 없고 다시 올라올 건데 지금 네.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참아야 돼요. 아, 길어지나요, 조정이? 조정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달만 참으면 다시 신고가로 올라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더 떨어지면은 겁이 나겠지만 이게 지금 IT 섹터의 대장이기 때문에 네. 다행인 거죠. 상승장에서 대장이 물리면은 살아나거든요. 하락장에서 뭐 대장이고 뭐고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정말 고생을 하는데 네. 다행히도 지금 상승장이고 대장이 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좀 싸게 물리고 혹은 뭐 싸게 사서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네. 대장에 물렸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수익으로 네. 바뀔 거니까 걱정하지 네. 마세요. 뭐 더 떨어져봤자 정말 최악으로 떨어져도 뭐 12만 원 정도 보는데 그거는 최악이고 거기까지 네. 안 떨어져요. 한 15만 원, 14만 원 거기서 아마 멈출 겁니다. 그러면 그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이미 추가 매수 많이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추가 매수해도 계좌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 네. 근데 어쨌든 뭐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돼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그러니까 네. 이만큼 있는 물에다가 술 한 방울 넣는다고 그게 술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전혀 뭐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14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근데 거기까지 안 떨어질 거니까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고 네.
네, 일단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손절하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하러 손절을요? 어차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려 있는데.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